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나오세요. 어이, 야, 네. 중성.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미래 스타 이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아 좋습니다. 아 근데 저 군인이 네. 나오셨는데. 네 그렇습니다. 어때 휴가차 나오셨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아 그래요. 네. 그래도 군부에 있다가 군에 있다가 이렇게 휴가 나오셨으니까. 네.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. 예 맞습니다. 예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사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어머니께? 예 그렇습니다. 아 그렇죠. 예 예. 네. 사실 어머니께서 네. 그 암 투병 중이신데. 아. 예. 암투병. 군생활 잘하고 있다고 네. 안부 전해드리고 네. 또 이제 건강하신 송혜 선생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아. 어머니께 전달해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예. 이게 정말 이게 우리들의 애정이요. 그 뭐 서로의 일을 같이 하는 거죠. 뭐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에 계신데 어머니가 몸이 아픈 거 다 가리고 자식 걱정하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들은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면서 잘했으니까 어머니 그저 안심하시고 건강하십사 그런 네, 얘기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. 예. 아, 저도 역시 빨리빨리 회복하셔서 이 든든한 아들 맞아드리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위로의 노래를 뭐라 나오실까요? 고장난 벽시계 불러보겠습니다. 오, 예, 예, 예. 고장난 벽시계 나갑니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박수 주세요.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.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타버린 세월 감사합니다. 뭐 병영 생활하면서